야, 너뭐 먹을 거야? 낚시하러 가볼까? 여기 낚싯대 갖고 낚시하러 가자. 일로 와봐. 아유, 잘 따라온다. 아유, 잘 따라온다. 야, 혹시 너 쓰레기 먹니? 쓰레기? 너 혹시 쓰레기? 아유, 쓰레기 안 먹지. 그래, 쓰레기는 뭐 쓰레기 먹지 않겠지. 고기는 먹을래? 자. 어? 야, 고기. 아니, 고기도 안 먹는데. 아니, 너뭘 먹니? 아니, 네, 근데, 너뭐 먹었어? 뭐 먹었어? 너뭐 주워 먹었어, 지금? 얘뭐 주워 먹었지? 지금 뭔가 주워 먹었는데, 얘? 씨앗 먹은 것 같은데, 씨앗? 야, 씨앗 먹은 것 같아, 씨앗. 씨앗 먹는다, 얘, 씨앗 먹는다. 씨앗 먹는다. 아유, 야, 씨앗 맛있게 먹어, 이거. 아니, 두 개씩 먹네? 아까 먹은 거하고 내가 준거 하나랑. 아니, 두 개씩 먹네, 두 개씩. 아, 씨앗 먹네. 아, 이제 너 먹을 것도 알았겠다. 야, 이거, 잠깐만, 우리 낚시나 좀 하러 갈까? 일로 와! 우리 낚시하러 가자. 우리 등 김에 낚시하러 가자. 똥이요? 아이, 똥 냅둬요, 그냥. 저거 돼지들이 싸는 건데, 아, 진짜 치우기도 귀찮아. 일로 와. 우리 한강에 낚시. 뭐가 낚을까요? 아유. 아, 저 되게 귀엽다. 자, 이게 연못이 이게 무한으로 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길어져. 한번 잡으면 굉장히 오래 있어야 돼요. 오, 깨구리다.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깨구리다. 야, 가자. 오늘 낚시는 이만때. 낚싯대 여기다 버리고 갈까? 아니야, 그냥 가져가. 자들 빨리 와, 임마. 랄랄라. 좋아요. 일단 가져온 거 냉장고에다가 상하지 않게 넣어놓고요. 달걀 3개, 별고기 하나. 이러면 밑으로 나오겠지 뭐. 씨앗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다. 아, 씨앗 먹는다. 아, 가서 씨앗 먹는 거 봐. 귀여워 죽겠네, 그냥. 내 낚싯대를 도구 상자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아, 그냥 여기다 넣으면 낚싯대랑 이거. 이게 포탑이에요, 포탑. 저번에 만들었다가, 아유, 야, 안 돼.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아, 진짜. 큰일 뻔했네. 자, 붙여놓고. 네 형제 하나 만들어줄까? 너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형제. 아이, 귀여워 죽겠다. 일로 와봐. 우리 한번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너한테. 저기 많이 먹으시는 분인데, 굉장히 많이 먹거든, 그분이. 일로 와봐. 너도 한 입에 먹을지도 몰라. 나 저기 있네. 굉장하신 분이지? 가기 전, 이거. 막대기도 좀 한번 하고요.
지금 자려나? 이분? 아니 아직 안 자네. 이분 미운 봐봐. 이 뱃속에 네가 한 다섯 열 개는 들어가겠다 야. 가자 가자. 아니 진짜 정말 내 예상을 빗나갔지 않지 않았어요? 진짜? 누나 큰 거에 날개 조그만 게 날려가지고 똥똥 튀어다니면서 막 흔드는 거? 완전 똑같아.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 야. 절대 뭐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미 다 봐놓고서는 뭘 그러냐. 뭐 그런 말씀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야. 똥이네. 아씨 이제 집 근처에 똥이냐? 야, 똥 넣어놓고. 절대 아니에요. 몰랐어요. 야, 자야지. 저녁이 다 됐다. 빨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좋은 눈알이 될 수가 있어요. 빨리 자. 아이, 자기 쓸데. 아이, 자기 쓸데가. 아이, 빨리 자. 아, 자. 거기 있어. 거기서 자. 상자 틀면. 아이, 너 집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 너는 뭘 집으로 만드냐? 내 지푸라기 좀 뜯어줄까? 지푸라기로 집 좀 만들어줘야 되나? 아이, 자, 저쪽으로 가라고? 왜? 너무 가까이는 안 오네, 얘가. 내가 딱 붙어서는 안 와요. 인공지능이, 돼지랑 비슷한 것 같아. 돼지도 가까이 가면 멀리 있고, 멀리 가면 가까이 오고 막 그러죠. 밀당을 되게 잘하죠. 쟤도 밀당을 좀 할 줄 아네. 야, 왜 자? 아유, 야, 자야지. 저녁이야, 자야지. 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눈알이, 그래. 좋은 눈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씨앗도 쿠킹 할 수 있는데. 씨앗을 그 요리하면, 저기, 그, 먹는 그게 늘어나나? 안 해보고 먹어가지고. 자, 고기 두 개랑. 그 다음에 피시스틱이 뭐뭐 들어가더라? 고기 두 개랑 야채가 들어갔었나? 고기 두 개랑 뭐뭐 들어가더라? 대충 넣어볼까? 고기 두 개랑 달걀 두 개. 이 물고기 두 개랑 달걀 두 개. 야, 아침이야 일어나! 아, 나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아이, 미트 올라왔어, 아이. 실패. 야, 너 밥 먹어야지. 야, 밥. 근데 이런, 얘네들 먹으려나? 얘도 곤충인데? 먹으면 막 달려갈 텐데?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군요. 벌꿀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벌꿀 한번 따야 되는데. 근데 벌꿀이, 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아. 아, 안 따. 귀찮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안 해. 구경만 해. 아, 할 거 많다. 이러면서 그냥 구경만 해. 하지는 말고. 아, 귀찮아. 아, 이것도. 음식이 참 많아요. 아, 참. 이 딸기도 참 많고. 거름이나 줄까? 아, 거름 줄만한 게 없네. 아이, 농장도 이것도 한번 여기 다 따긴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많다, 씨. 아까 하나 딴 거 있는데? 아, 저기 딴 거에다가 씨앗이나 하나 아무거나 이거라도 심어줄까? 이거 호박이 아니라 이제 딴 거 나올 거예요. 랜덤으로 나거든요? 씨앗을 쓰면. 저기 펭귄 있는데 한번 갔다 와볼까? 아, 정말 잘 따라온다. 근데 쟤는 길 버프는 못 봤네. 오! 오! 야, 위험해!
눈알 있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나 혼자 가가지고 그 빵빵하고 가야지. 너 그 가만히 있어. 좋아. 오, 오케이. 오, 씨. 지금 맞았잖아요. 꼬마새. 어우, 그럴 뻔했네. 많이 아파? 이거 이거 먹어. 먹으면 나으려나? 니네들 먹을 거 먹으면 잘 나잖아. 일로. 나 여기 뭐, 아 저거 펭귄 보러 왔지? 펭귄에 알껍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알껍질이 그 건파우더 만드는 데 들어가거든요. 알껍질을 마늘을 많이 얻으려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예, 거미 잡기를 해야 돼요. 거미나 뭐 아무튼 토끼나 알을 많이 얻은 다음에 썩혀야 돼서 썩으면 알껍질을 얻을 수 있죠. 예, 썩어야지 돼. 이거 요리해 먹을까? 이거 연료로 쓰이는데? 요리가 안 되는데? 고기 넣어놓고 일로 와봐. 쟤는 언제 클려나? 한 14일? 13일까지만 한 내일까지만 그냥 예, 데리고 다니다가 다음 세계로 뭐 넘어가죠. 다음 세계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몸뚱이로 시작해요. 수염만 수염은 남았겠지. 맨몸뚱이니까. 야, 그래서 수염 안 깎은 건데 지금 일부러. 야 어디가? 너 먹을 거 먹고 왔지? 야 나 먹을 거 많아. 야 먹어. 너 먹을 거 너 혼자 또 먹고 왔구나. 땅에 떨어진 거. 맘모스나 잡으러 갈까? 추적의 달인이죠. 발자국을 보고 마무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여름 마무스는 으로 이거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이쪽 아래잖아. 다음번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쪽이요. 현재 끊겼대. 아 저기다. 빨리 해야 되는데. 야. 오 도망간다. 야야야 꼬마새야 꼬마새야 너 거기서 뭐하니? 오케이. 야 꼬마새야. 지도 한번 때려보겠다고. 아 저거 누나 저 딱딱해지지도 않았을 텐데. 이름? 이름 꼬마새. 아니 나 내가 부르기 편한 게 좋더라. 꼬마새. 이름은 꼬마새예요. 어, 야, 너 뭐 먹었어, 또? 너 이제 자꾸 주워 먹을래? 거지도 아니고, 내가 많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하지? 나 하나 먹고요. 아, 이 달걀도 이게 다 썩어가는데? 아, 이거 다, 이것도 썩어가는데? 어, 이거는 달걀을 바꿔야겠다.
가격을 바꾸고 이거는 6% 만들까? 아니야 이거 일단 아 눈알이 눈알이 눈알이도 어울리네. 눈알이라고 하자. 눈알이 눈알아 눈알이라고 하면 딱 알겠네. 사실 우리 누나는 동그랗게 아주 몸도 잘 말고 잘 자요. 예. 이거 다 버리고요. 넣어놓고 이거 후라이 다시 하고. 아깝다. 근데 불이 꺼지려고 해. 얘 이쪽으로 다시 못 와요. 그러니까 저희 눈알이가 같이 갈까 못 갈까도 관건이야. 제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배고프다는 건가? 야 이거 아침 먹어. 아침 너 말고 너 아침 먹어. 아침 야 두 개는 먹어줘야지. 하나밖에 안 먹어. 빨리빨리 커야지. 많이 먹고 이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눈알이 재고 뭐 계속 따라오게 하는 게 없으면은 계속 따라온다는 소린데 그러면 동굴 탐험할 때 정말 힘들 텐데. 동굴 탐험 안 해도 뭐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자자자자. 아 커서 가도 동굴 탐험은 힘들죠. 주인공은 컨트롤을 내가 한다고 치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고 걔네들은 인공지능이라 아마 금방 죽을 거예요. 톨버드도 내구력이 센 편이 아니에요. 공격력이 엄청 세지. 쟤 클려나? 근데? 야 이거 하나 더 먹어. 항상 배부르게 있어야지. 자 가본? 야, 아 그러고 보니까 얘네 돼지들은 그 피그베 주면은 쟤네들이 아마 피그베 그 이렇게 하지 않나? 했던 거 했었었나? 잠깐 피그베 한번 줘볼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피그베이 이제 속도가 느려져요. 칸수는 많지만. 정말 크램프스 가방이 최강이지. 근데 얘네 피그백 같은 거 못 주는 것 같다. 짐꾼으로는 이용 못하네. 그냥 친구로밖에 이용을 못하네. 야, 먹어. 자, 잠시만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